438번이에요. 438번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7A 플러스 B랑 PA 플러스 3B의 전개식에서 A제곱의 개수와 AB의 개수가 같을 때 P의 값을 갖다 구하라. 수학하세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얘가 몇 명 하는 대로 하라고. 개수 찾으라 그랬지?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전개시켜야 되겠지? 전개시켜서 뭐 찾으라고 했어 지금? A제곱의 개수와 그 다음 AB의 개수라 그랬죠? 다 전개시킬 거야? 그러지 말아요. 일단 용준아, 너 이 P라는 숫자가 뭘로 보여? 너 P라는 게 뭘로 보여? 너 이거 문자로 보여야 돼? 아니, 여기서 문자는 뭐만 있다? A하고 B만 있어야 돼, 용준아. A하고 B만 문자로 보이고 P는 뭘로 보여야 돼? 숫자로 보여야 돼. 일단 대수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세요. 알겠어요? P가 문자처럼 보인다? 안 됩니다. 숫자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A제곱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전개시켜서 A제곱이 되려면 뭐랑 전개시켜야 될까? 얘랑 전개시켜야 되겠지. 그 왜 있어 없어? 없잖아. A에 대한 1차, A에 대한 1차. 1차, 1차. 그럼 뭐예요? 7, P, A제곱 나오겠지. 네. 더 있어 없어? 없죠? 그죠? 맞죠? 그 다음, A, B의 개수예요? A, B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얘랑 전개시켜야 되겠지? 네. 그럼 얼마야? 21, A, B. 얘랑 전개시켜 나오지? 네. 그럼 얼마야? 플러스 P, A, B가 나오겠지. 그래서 P를 숫자로 잡고 봐야 된다. PAB가 나오겠죠. 맞아, 맞아. 맞아요. 이해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래? 둘이 같대. 뭐랑 같은 거야? 7, P랑 뭐랑 같은 거야? 21 플러스 P랑 같다니까 등으로 놓고 쓴 거야. 네. 야, 문자 하나에 등식 하나에 다 나와. 문자 하나에 등 하나잖아요. 등식이잖아요. 다 나오지. 네. 이해가? 풀기도 전에 아, 다 나오네. 이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가? 그럼 얘가 P 넘어가면 6? P라는 게 얼마? 21 이렇게 나오겠네. P값은 얼마? 6분의 21. 2분의 얼마냐? 7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가 있어요? 네. 있는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있는 그대로.